오시겠어요? 예, 우리 독립목을 문창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징검다리 인문학 그래가지고 그 선배와의 대화의 시간이 있어요. 그 소설 파트 오늘 저희 다른 교실에서 이제 시와 수필도 하시고 우리 여기는 이제 소설 파트인데 제가 선배와의 대화의 시간에 제가 이제 그렇게 선생이 돼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그 선생님은 또 그 신라문학 대상도 수상을 하셨고 또 한간에는 이번에 그 독립문학상 소설 부문 후보에도 올랐다는 그 작품 16년이 후보에도 이렇게 올랐다는 그 소식도 들리던데 축하드리고요. 아, 네. 저 참 좀 제 스스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혹시 그 어떻게 소설을 처음에 쓰시게 되셨어요? 예, 저는 우리 그 우리 독립문학 문창대에 16년도에 제가 등록했습니다만. 아, 2016년도에. 예,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소설 작법을 배우는 공부하는 그런 코스는 안 거치고, 예. 혼자 이제 독학이 딱 보면 되죠. 혼자 이제 다른 분들 쓰는 글을 보면서. 정식으로 단편소설 쓰기 전에는 제 장르는 주로 이제 꽁트입니다. 아. 꽁트를 오랫동안 참 많이 썼어요. 네. 썼는데 그 꽁트가 지금 이제 단편소설로 이제 바뀌는 한 25매 이제 원고지가 이제 80매로 바뀌는 그게 중요한 저한테는 이제 자산이랄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그 책에 실린 거나 공고 이제 활자가 된 것도 많지만 미처 활자가 되지 못하고 제 원고지 그 지금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떤 건 보니까 단편으로 연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막 꽁투를 열심히 좀 쓰는 그게 동의가 되셨군요. 그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은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네, 저는 참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독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4학년 때 기억으로는 그 담임 선생님께서 일기장 검사를 하셨는데 일기장을 검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전체 학생들 보고 이 녹 일기를 한번 지금 낭독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아하. 일기는 이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칭찬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걸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조금 글 쓰는 쪽에 소질이 있었는가 있었던 걸로 봤는 건지 그 후에 저는 또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 때는 특별활동을 무례반 활동을 했어요. 네.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특별활동을 무례반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그 무례반 활동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게 큰 저는 아주 좀 기쁨이었습니다. 네. 그런 게 좀 밑에 있었습니다. 아, 책을 많이 좋아하셨네요, 그죠? 그렇죠. 작품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아주 기쁘거나 또는 좋은 그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 몇 가지 이제 군대에 제대해가지고 금성 네. 사보에 원고를 독후감을 보내고 그다음에 지금의 LG 그룹이죠. 지금 LG 전자죠. 네, 네, 네. 그때는 금성사. 금성사. 네, 아 새롭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네. 원고를 보내가지고 독후감도 이제. 지휘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건 참 군대 첫 제대해가지고 예. 그때 저는 책을 정말 좀 두꺼웠어요. 알렉스 헤일리 뿌리 아시죠? 뿌리.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제임스 클라벨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 이거 책 두껍습니다. 아 장군은 제가 모르겠네요. 마크 클라크 장군을 회고로 나오려고 이때 내가 정말 책을 막 무섭게 읽었거든요. 아, 정말 뭐 하고 사면은 막 얼마 가서 다 이럴 정도로 이 세 가지 좀 두껍거든요. 이래 읽고 내가 이걸 접목해가지고 독후감을 보냈고 네. 3개월 뒤에 이제는 꽁트 사보시면 꽁트를 한번 보냈어요. 그 실력이 이제 독후감을 80 이게 81년도입니다. 81년도 이게 독후감입니다. 이야 이 독후감 사나이 진실 조금 화두가 좀 거창하죠. 독후감이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이거 잠시만 보여주세요. 네. 이 표지하고
금성가족 1981년입니다. 와 너무 기한색이네요. 네, 그리고 또 와 가장자리가 높았다. 그 3개월 뒤에 아 여기 사나이 여기 실렸네요. 네, 이제는 꼼수라면서 꼼수라면서 오 있으면 이거 너무 귀한 책이네요. 이거는 1981년 11월이고 3개월 뒤네요. 바로 3개월 뒤죠.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어 이때 선생님 얼굴도 실렸습니다. 제가 쓰는 첫 꼼수입니다.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지금도 잘생기셨어요. 그때 미혼이죠 지금. 미혼입니다. 그래 이제 오 책이 이 꼼수는 우리 내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네. 개를 어떻게 먼저 팔기나 떠나 하겠지요. 전방에 갔는데 네. 그 얼굴 똑같은 개라 전방에서 어떻게 만났는데 그게 네. 그 개는 아니겠지 그죠? 개는 네. 좀 비슷하니까 그런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에 기르던 네가 아들이거나 무엇을 이걸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래 했는 거에 꼽혔거든요. 이건 개를 전방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살다가 네. 그것도 사고로 잃어버린 그런 요거 있었고 또 하나는 네. 그 다음에 럭키 금성 그룹 사고도 우리 회사 사고도 있고 예, 아, 럭키 금성 그룹 사고도 있거든요. 아 회사하고 전체 그룹 럭키 금성 그룹 안에 예. 금성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럭키 금성 그룹 사고가 또 커요. 근데 이건 럭키 금성 그룹 아니에요. 요거는 금성가족이고 이건데 자 그래 내가 있는 게 선생님 그거 좀 보여주세요. 예, 너무 예, 예. 책이 귀합니다. 예. 85년도에 말이죠. 85년 1985년 7월 85년도에 그룹 사보에서 이렇게 그룹 그룹 전국 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상 공부하는 거예요. 시, 수필, 공부 네, 네. 하는데 이거 목욕탕도 몇년 적었는데 제목을 제가 그때 양심 관망기를 했어요. 예. 목욕탕 에피소드인데 양심 관망기? 아 조금 제목이 독특하네요. 그, 예, 여기 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하여튼 이걸 써가지고 이제 문구를 보냈거든요. 예. 이거는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 목욕탕에 갔다가 희한한 일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돈 3만 원이 옷장 안에 3만 원 있는 걸 봤는데 근데 그건 아닌데 오호 문 여니까 돈 3만 원 있는 게라 오호 그래, 웬 횡재 근데 그걸 왜 꼭 하다가 그런 약심 3만 원 내가 아니신 거 그 목욕탕 안에 가면 구두 닦고 뭐 예. 그 사람들 이건 내가 이러고 줬어요. 오호. 그 사람 물 쳐다보면서 속으로 이 양반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예. 음료수를 막 주는 거예요. 좀 이따 있긴 해. 문 열고 밑에 들어온 사람이 혹시 그 옷장에 도사만 없었나 이래. 큰일 났네. 그래, 그 당시에 3만원이면 꽤 비싼 큰 돈인데요. 그래, 그걸 내가 가만히 듣고 이 꽁도 만들었어요. 아, 그 보셨어요? 옆에서 보신 거예요? 들었지. 들은 거를 꽁트로? 뭐가 그 말 하는 거야. 그걸 들었는데 가만히 자기 요 소재가 멋지지 보이나? 아하. 그래 이걸 이제 했어요. 예. 해가지고 꽁트 보냈어요. 아하. 보내니까 그때 럭키금성그룹 사보가 3, 4호기 서울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예. 85년도에. 네. 심사를 조세 선생님이 했어요. 조세 선생님. 조세. 조세희. 조세희 선생님. 예. 아하. 조세 선생님 거기 가서 예. 이제 만났죠. 이거 그러면 심사평도 심사평도 있더라. 그래가지고 조세 선생님 심사 하얀 종이 끼어난 것 같은데 네. 네. 이번에 여기 이제 꼼수 뽑고 나서 네, 약심 간만기 아. 이거 보면은 아, 양심 관망기는 글을 많이 써본 분의 작품이다. 참 능숙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능숙이 소심성을 빼앗아가게 하면 손해를 본다. 포커스나 오브렛 같은 말도 피하는 것이 좋다.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다. 아하. 그래 그때 여기 시상식에 이제 가가지고 조세생 네. 이제. 인사를 드렸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따 봐서 맞춰가지고 잘 보여드릴게요. 네. 그 시상식이 있었어요. 이거 그 금성사 우리들의 합창. 네, 우리들의 합창은 그게 두 개 되겠죠. 우리 합창 이거 있고 그 세
이게 문제인데. 뭐가 실렸다 이게 약간 잠깐 여기에 양심감만입니다. 여기도 실려 아. 있고 그 다음에 이래 했죠. 네. 이거 상 받고 왔습니다. 네. 상 받고 와도 또 여기 이거 보면 사부 뒤에 보면 원고를 보낸 돈이 있어요. 예. 네. 네. 원고를 계속 보냈어요. 한 네. 3개월 하면서 보냈어요. 공부터 한 20명, 25명째 공부터 보내면 조세서에 꼭 내 작품은 실어주는 거라. 아. 그 보낸다고 다 실은 거잖아. 그죠? 네. 전부 좀 오는데 꼭 실어주면서 평가를 했는데 어느 날은 이인옥 씨는 이제 좀 길게 써라. 하면서 황수 객지 추천주시죠. 아, 황석여 선생님의 소설가님의 객지를 추천해 주셨다. 그래 있었다. 4년 뒤에 또 여기서 무한하면 이번에는 그룹 사부 해상 공모인데 럭키 금성 그룹 상징물 주제물의 작품이에요. 예. 럭키 금성 상징물이 네 가지 있거든요. 네. 황소, 느티나무, 네. 원암, 연꽃, 네. 연꽃 가만히 생각했어. 원앙 연꽃 느티나무는 내가 그 황소 됐다. 5학년 때 우리 집에서 기르는 황소 이름은 있었는데 소목 잃어버려가지고 황소 잃어버렸어. 어허. 그걸 밤새도록 황소 찾는 이야기를 썼어요. 아, 그 당시 황소는 그 집안에 어마어마 중요한 존재였잖아요. 그래 그의 이름을 해가지고 했는데 공투 여기는 양심 관망기가 있고 아 좀 주세요. 어 이 네. 책도 너무 귀합니다. 여기 양심 관망기가 실려 있고 여기는 그의 이름 예 그의 여름 이인노 오 황소 네네 소명이를 가지고 소일협부 찾는 거 네 아 요거 내가 다뤄본 적이 김지수님 이거 책을 다 들었던 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녹음을 해서 한번 이 소설 제목 이거 꽁트 궁금해하실 테니까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때 또 이제 이거 상징을 주제했다 그죠? 온거 그죠? 네. 나는 이제 황소해가지고 보냈거든. 어 황소. 또 이러고 거야. 네. 또 이게 4년 뒤다 그죠? 4년 뒤에 예, 85년, 예. 89년, 1985년 이때는 럭키금성그룹 사업이 서울역 건너편에 있었고 예. 이때는 여의도 삼동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갔죠. 가니까 아 이때는 서울역 건너편에 있었는데 지금은 삼동이 빌딩으로 예. 이때 갔죠. 가니까 예. 박영웅 소설가께서 심사를 하셨는데 아, 네. 이분 하시는 말씀이 구성력과 문장력이 탄탄하여 마음이 든다 있겠구나. 그래요. 이 보면은 있죠. 아 여기는 이제 소설가님이 그걸 하셨는데 평론하셨는데 황소와 딸 나는 황소로 그 여름 딱 여름 아 그해 여름 딱 그거는 아 그해 여름은 구성력과 문장력이 탄탄하여 마음에 든다. 오 그래. 요 부분이 소설가 이제 평하신 부분이네 그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그 이문구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문구 선생님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예. 조서혜 선생님은 그때 시상식에서 뵙고 또 원고 보내고도 뵙고 네. 또 한 번은 제가 서울 우리 회사 교육을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예. 생각은 그때 의해가지고 조서혜 선생님 주소도 알고 전화만 알았어요. 예. 지금 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교육 올라가면 조서혜 선생님 지금 갔다 와야 예. 그 황남방 준비해 올라갔어요. 학부 활동에 영향을 끼치신 분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조세 선생님도 저한테 그 아, 큰 영향을 주셨네. 그죠? 많은 좋은 말씀도 용기가 되겠어요. 조세 선생님 뽑아주시고 사부 실린 작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그 평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많고 이모고 선생님 한 번도 뵌 적 없으니까 네. 최근 막 상당히 어떤 그 롤모델을 뭐 생각한다 하면 전승태 선생, 한창원 선생, 전승태 선생, 한창훈, 네, 한창원 선생 두 분 작품도 참 좋아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그런 작품들을 많이 읽고 하시면서 이제 선생님의 그 소설 문화 활동에 큰 도움을 많이 받으셨네 그죠? 좀 저분들은 그런 분위기로 조금 제가 어떤 좀 차용을 했지 않나 모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요 영향을 그분들의, 그분들의 영향을 제가 좀 이래 제가 좀 많이 워낙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작품이었으니까 네네. 아 나도 이렇게 한번 쓸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한번 그렇게 했는 것도 있다고
아, 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셨던 그 일기 칭찬이 지금까지 선생님의 그 문화 활동에 많은 영향을 큰 용기를 주신 거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생님 칭찬 한 말씀이 네. 그게 평생 참 저를 어떻게 다독여 주신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 부분 참 공감이 갑니다. 선생님이 그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신 거는 혹시 언제부터 좀 이제 네. 제가 저 꽁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꽁트는 여러 편 썼지만 예. 소설화를 하는 건 독립목을 문창대에 왔었거든요. 그때 와서 이제 16년도에 이번만에 등록을 해가지고 네. 이제 올해까지 7년째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만 여기 와서 이제 소설 작법을 익히고 교수님 강의를 듣고 또 우리 무료들하고 같이 합평을 하면서 제 마음대로 좀 그게 가닥이 좀 잡았었다 그렇지 않아요. 아, 네. 그 초등학교 때 일기나 이런 책 읽기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리고 꽁트의 또 어떤 그런 습작 시간을 거쳐서 또 독립문학관에서 이제 작법이나 전문적인 체계화되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문학의 그 기법을 배우면서 이제 정식으로 좀 소설에 대해서 이제 좀 작품을 활동을 하셨네요. 예, 네,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어떤 그 정확한 작법 그걸 제가 정식으로 배운 게 없었으니까 보통 보면 뭐 다작 다상냥 그럽니다만 많이 읽긴 읽지만 그걸 글로 만들어내는 건 어떤 그 좀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한번 이제 남들 작품도 이제 한번 써보는 걸로 그렇게 계속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배움입니다. 아, 배움이고 네, 신라문학 대상을 수상하신 작품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때 배움은 이제 그게 모티브를 어디서 가져왔나 그러면 같이 한 20년 전에 제 친구가 울산 현대자동차 안에 아웃소싱 대표였습니다. 네.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울산 그 현대자동차 그 안에 저도 자꾸 들어오라 해서 고용도 되는 친구인데 신불산 그 쪽에서 핑글라이드를 타다가 사고로 자 내려가지고 골짜기 내려가지고 돌발하면 무슨 사고를 당해서 그 고인된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은양 동방병원에 제가 장례식장에 이제 무상 갔죠. 갔다가 경주로 올라왔는데 은양에서 보면 경주로 오면 길이 쪼그만 길이 있습니다. 네. 있고 새벽 한 2시쯤 되었는데 앞뒤로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갑자기 소름이 나. 경주 오는데 전 분명히 들었어요. 뒤에서 우리 이제 친구지만 이형 노인기업이나 노도 회전대 저거 이형 가는 거예요. 그 나는 얘기했죠. 어허. 하고 뭐 이건 와. 오, 그,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 혼령이.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분명히 난 대답했거든요. 네. 뒤에서 이형 가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막 뒤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 겨우 오는데 막 진짜 막 눈물도 날 정도로 이런 무섭게 가고 그 기억이 20년 전에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걸 계속 이걸 어떻게 하면 있을까 모티브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우리 동네모로 문창대에 와가지고 16년도에 입문반 하고 17년도에 연구반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걸 배움을 이제 한번 작품 완성해서 해가지고 우리 소설과 합평을 하고 네. 제가 그 합평하기 전보다 지금은 합평에서 많이 좀 끊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평을 참여 많이 했지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게 단편 소설로는 공모도 처음이고 단편 소설 쓰는 것도 첫 작품이고 저한테는 아주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처음 쓰는 작품이고 공모 처음 내는 작품인데 보냈더니 이제 신라문학대상 소설 당사자 연락 받았고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좀 많이 썼는 것들 모르는데 네. 첫 작품이고 공모전 첫 응모고 그러니까 그 문호분들의 어떤 그런 뭐 합평도 도움이 됐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친구분의 선물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참 오랫동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걸 어떻게 했는데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계기가
되나 싶을 거 참. 지금도 그 친구 생각하면 네. 좀 눈이 좀 멍해지네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친구분과의 그 생각을 오랫동안 숙성하면서 그 친구분도 잊지 않고 그렇게 또 작품으로 숙성하시겠으니까 참 고마웠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뒤에 이어서 쓴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저기 그때 등단을 하고 제가 그때 개인적인 욕심으로나 등단이 했으니 3년 안에 소설집을 내자.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설만 수업할 때 합평도 내고 합평 쓰는 걸 다 하는 합평 못 했지만 네. 그런 답변 콤도 있던 걸 답변서 새로 개작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8편, 9편 준비해가지고 이제 제가 17년도 등단을 했는데 예. 2000년도 8월 달에 그렇게 딱 3년 만이죠. 그 책을 냈는데 그 안에 뭐 이제 뭐 어떤 동행, 16년, 양심 그 뭐 그런 쪽에 이제 하여튼 뭐 8편을 이제 내가지고 그렇게 조류집을 내게 됐습니다.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 이제 막바지 이르렀지만 2016년도에 등단을 17년도 등단하셨는데 거의 5년 만에 작품집도 내셨고 신화문화대상 수상도 하셨고 또 이번에 독립문학상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상의 또 후보에 또 작품이 올랐고 어찌 보면 그 5년 동안의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필력과 선생님의 그 실력과 작품들이 쏟아졌는데 이 필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그걸 뭐 그때 이제 책을 내고 또 그해 그 남촌 소수문화상을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남촌 가는 거는 지금 GS 그룹 허준구 회장 봅니다. 예. 그 허준구 그 GS 그룹에서 이제 스폰 해가지고 한 시상인데 거기에 또 되고 보니까 이제 그 남촌 소수문화상 어떤 그 증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나. 요즘 젊은 사람들에서는 그런 내용과 조금 거리가 있는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추구하는 작품 방향과 그저 좀 이제 맞아는 것 같아요. 맞아가지고 그게 되었죠. 저로서는 상당히 좀 책 내는 것도 좀 기쁜 일이지만 네. 그 책으로 남촌 소설 문화상을 받고 보니까 아, 참 성과를 참 좋은 성과를 냈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지향하던 소설의 세계, 문학 세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문구 선생님을 저는 네.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적으셔서 요즘 그 컴퓨터로 워드 작업하시는 작가분들이 거의 뭐 많다고 하고 저도 역시 그러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소수 손으로 이렇게 먼저 손글씨로 다 이렇게 쓰시네요. 가장 오래된 기억부터. 이거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작품에 어떤 그 영향을 끼치신 분은 저는 이문구 선생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예. 이문구 선생님 작품은 정말 참 주옥 같습니다. 그죠? 관촌 수필, 우리 동네 막 그런 작품 보면 참 몇 번 읽었습니다.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었거나 그런다거나 그 상관받 그 책이나 하여튼 이문구 선생님 작품은 제가 다 읽었다 그거 과언이 아니고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는 정말 그 작품이 첫째는 저는 그 다른 분도 가지만 한승원 선생님께서 그 소설 사원칙을 설파하셨거든요. 네. 사원칙. 아 소설 사원칙. 사원칙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한승원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첫째는 재밌어야 한다. 아 재미. 둘째는 쉬워야 한다. 네. 셋째는 아름다워야 한다. 넷째는 슬퍼야 한다. 이 네 가지가 소설의 사원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는 그 이제 신화문학대상 그 수상 소감에서도 제가 응급하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소설을 쓰면서도. 과연 내가 한승원 선생님 하신 말씀이 소설 사원칙에 부합되는가? 부합 안 되는 거는 쓰지 말자. 네. 이렇게 좀 그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문구 선생님의 작품의 영향이라고 또 그 보통 보면 또 그 이문구 선생님 계보를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성태 교수나 한창훈 소설가 있습니다. 네. 전성태 선생은 얼마 전까지 중앙대학교에 계시다가 지금 네. 순천대학교 이제 문창과 그 교수로 가셨거든요. 네, 네. 전성태 선생님 작품은 저는 정말 막 수없이 읽었습니다. 같은 작품을. 길 같은 거는 읽고 필사도 안 했어요. 필사도. 아, 필사도 하셨다. 그 매향도 그렇고. 네. 또 그 한창훈 선생님 소설도 참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무구 선생님, 전성태 선생님, 한창훈 선생님 이 세 분의 어떤 그 맥을 같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 세 분 작품을 아주 정말 참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어떤 모티브를 모델로 롤 모델로 삼으셨네요. 아까 소설 4원칙을 이렇게 그 주장하신 분은 어떤 분이셨죠? 아까 한승원 선생님. 아, 한승원 선생님. 아직 바로 아직부터 그죠. 그 참 좋은 분 말씀했죠. 네네. 지금 그 한강 소설가 그 아버지죠. 아하. 한강 소설가. 네. 그래서 한강 소설가가 이렇게 우선 작품으로 우리 곁에 왔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 선생님 평소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소설가를 꿈꾸시는 어떤 그 작가 지망생들 연령을 떠나서 그런 분들께 귀한 시간이 될 텐데 선생님 평소에 그 작품 활동을 과정 예를 들어서 한 작품을 생각에서부터 탄생시키기까지 완성하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작품을 구상을 하세요? 저는 우선 이제 그 어떤 제가 생각을 딱 잡혀지면은 이 소재가 소설적 소재로 좀 합당한가? 소설로 하기엔 뭐 좀 과연 이게 좀 적당한가를 한번 짚어보고자. 예. 그랬을 때 내 생각은 그랬지만 소설로서 좀 그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는 진행 안 하거든요. 한 번씩 저는 이제 신문에 제가 한 번씩 신문에서도 소재를 읽는데요. 조선일보 토요일자 신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소설의 소설로서 제목이 합당한 거라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목 저는 참 소설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네. 제목 하나가 저는 한 50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모든 작품의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독자들이 딱 봤을 때 제목을 딱 보고 아 이게 뭐지 하는 정도로 그게 그죠. 아 모든 걸 다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 뭐 어떤 분들은 제목에서 이미 다 말 되어버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제목을 보면 아 이거 뭐 그렇게 했네 하는 정도로 그걸 보다가는 제목이 독자들한테 어필이 되어야 된다. 그럴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저는 되게 여러 소재도 그럽니다만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6살 때 한 사람의 실종 가능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여기에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장면까지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냐면 이렇게 꼼꼼하게 토요일자 신문에 네. 아무튼 주말 가능 아무튼 주말 색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거는요. 아하. 이거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21년 8월 28일이죠. 네. 이때 내가 이걸 펼치는데 태백 나옵니다. 네. 여기 고문서가 나오죠. 네. 제가 그때 6살 때 저를 공포로 몰아가게 하는 고문서가 있습니다. 왜 여기가 공포일까요? 네.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기 이걸 신문을 보고 여기를? 그 후에 한번 그 현장을 다녀와서 네. 최근 좀 답변을 하나 완성한 게 있거든요. 네. 완성했는 거는 지금 모험 레지에 지금 보내놨습니다. 아. 보내놨는데 이 고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 유선이나 다른 분들이 그 바로 네이버에 지금 바로 네. 고문서를 한번 쳐보시면 아하 그렇게 아 구문서 고문서 네. 예, 그 고문서입니다. 예 구문서네요. 네네. 고문서. 아하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네. 아 내가 그때 6-7살 때 내가 무서워하던 구문서구나 싶어가지고 읽고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고 판단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 8월달에 올 8월달에 여기 현장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처음에 갈 때는 차를 가지고 가다 그러다가
차 보다가는 근데 그때 다닐 때 기차로 다녔으니까 기차로 타보자 싶어서 기차로 갔죠. 근데 지금은 철도 노선이 많이 좀 변경된 것도 있고 많은 역은 다 없었어요. 네네. 큰 역만 있습니다. 영천이면 영천에서 의성, 안동, 영주 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갔다 왔고요. 그걸로 그래 했고 또 그래 한 후에 지난주에 신문을 이제 꼭 보시는가 보네 그죠? 지난주 네, 11월 아무튼 토요일 또 뭐가 나왔나 그러면 내가 깜짝 놀란 일이 또 있었어요. 아하. 장성광업소죠. 아 태백 장성광업소. 내가 여기 지금 답변 있었는 저 네. 이 문제하고 똑같거든요. 어 소름이 돋았겠어요 먼저. 근데 잠시 보여드릴게요. 시승하고 볼게 잠시. 네, 땅속 1075m 검은 땅, 검은 땅, 검은 눈물. 여기서부터도 이 단어에서도 와닿네요. 예, 광부들의 어떤 폐광을 앞두고 있는 태백 장성광업소. 예. 네. 제가 지금 여기 이번에 완성해가지고 문예지 보내는 작품이 이제 이 저기 무대들은요, 군소와 장성광업소 무대입니다. 무대인데 지금 단편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광고해가지고 중편. 결국 장편으로 나왔습니다. 아, 예, 중편으로 개작할 예정. 예, 이제 한해 연락하러 갑니다. 한데 이거 나왔죠? 네. 또 나오고 오늘 또. 오늘 또. 오늘 신문에. 어머. 오늘 신문이죠. 네. 오늘 신문 딱 보니까 또 뭐가 나오는가 좀 깜짝 놀랐어요. 생각이 길을 여네요. 와, 내가 생각하면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이리 가야 됩니다. 봉화. 봉화로 아하 이리 가야 됩니다. 봉화를 거치지 않고는 태백으로 네. 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영주에서 이제 영주에서 저쪽으로 네. 연동선 불러가거든요. 아하. 오늘 보는 순간 또 다 읽고 아하 내가 그때 8월달에 갈 때 이게 지나쳤지만은 이번에는 가면 내려가지고 이 근처에서 1박 하더라도 예. 구석구석을 내가 다시 답사를 해가지고 이거 작품 진짜 작품 완성하는데 조금 더 이제 완성도를 높이겠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세 번째 아닙니까? 네. 작년하고 올 지난주하고 이번하고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무대가 지금 계속 신문 나오거든요. 나는 막 지금 진짜 막 때가 됐네요. 예, 그런데 그거 진짜 말 못할 정도로 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아. 한번 이제 또 한번 갔다 옵니다. 이번에 가면은 네. 한 2박 3일로 잡고 갔다 와야 됩니다. 태백 시내도 그렇고 예. 광업소 그 사택도 그렇고 그걸 다 그러려면 하루 만에 안 되거든요. 전번에 갔다가 하루 만에 왔거든요. 왔는데 제대로 하려면 2박 3일은 있어야 되겠다.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네. 그런 소설에서 그 묘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묘사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는지 자세하게 아니면 그 갔던 거를 어떻게 그거를 표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좀 이제 소설 구성을 하고 진행할 때 네. 말하면은 그 현장에 가보자하는 그런 주의거든요. 예.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이제 위치 이런 거 동선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걸 우선 그것을 이제 급히 메모하지요. 예. 쭉 두루 메모해가지고 거기 현장을 직접 보면서 느꼈던 그게 감성이 글로 옮겨져야만이 묘사가 제대로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우선 그렇게 이제 고스부 내가 이제 이거 요즘 지금 뭐죠 이거 녹음한 그것도 예. 있지만 저는 그보다 보고 이제 다 좀 그 현장에서 기록을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좀 그걸 좀 해가지고 이제 와서 정리를 할 때는 현장에 갔던 그런 그거 하고 또 다른 자료도 좀 봐야죠. 또 자료는 지금 맞습니다. 그런 가지고 할 때 저는 그런 주입니다. 배경과 묘사가 소설을 좌우한다. 아하. 예, 배경과 예, 배경이 묘사가 예, 묘사가 독자들 가슴에 탁탁 박히는 묘사를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 주입이죠. 그러므로서 이제 이 독자가 정말 이게 사실인지 자 그 현장감을 같이 그 독자를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고 예. 저도 소설 예전에 읽을 때 아 이게
정말 주인공만 다를 뿐이지 여기가 이제 진짜 실제로 있는구나 하는 그 정도의 그 사실적인 묘사가 소설을 읽었을 때 계속 이렇게 읽게 하는 그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소설을 이제 진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손으로 이렇게 손글씨로 하십니까?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컴퓨터 원두 작업을 합니다만은 네. 저는 그게 이제 지금 버릇이 돼가지고 우선은 습관이 좋은 습관이시네요. 우선 이제 저는 그래 할 때 이걸 네. 우선 시놉시스가 정해지면은 네. 진행하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우선 A4 용지 9장을 준비합니다. 9장은 제가 원두 작업한 그게 9장을 하면은 한 장이 원고지 저기 구매입니다. 아, A4 한 장에 구매 원고지 구매다. 그러면 9장이니까 9, 81, 딱 80매죠. 그래서 저는 가급 웬만하면은 9장 A4 용지 9장을 꼭 채우는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좀 취재해야 하는 걸 앞에 이제 다 나눠놓고 이제 취재하죠. 네. 하면서 우선 다 뭔 채우는 이 정도에서 또 넘어가고 네. 또 좀 이렇게 남겨놓고 아 비워놓고 예, 넘어가고 또 이제 다음 뭘 또 장면을 좀 이제 좀 하고 또 하고 또 이제 그대로 연결되면 그대로 하고 또 비워둘 때 비워두고 이걸 취재를 더 하거나 자료를 더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될 때는 또 비워놓고 또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9장까지 다 이제 차지는 정도 양이 됐다고 싶을 때는 이제 새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좀 이렇죠. 아, 오목하게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와, 이게 지금 매일 일기 쓰는 것도 그렇고 일기도 쓰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거 원고지 9장 나머지는 이거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단 시작 딱 하면서 바로 원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거나 뭐나 네. 일단 제 스스로 완결된 9장을 완성시켜 놓고 예. 딱 놓고 이제 컴퓨터에 그걸 노력하죠.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저도 이 수필 짧은 글을 쓰면서도 원어상을 바로 하고 머릿속에 구상하고 이랬는데 좋은 또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손글씨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해보고 그 많은 글씨들을 직접 이렇게 지금도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한 글자 다 이렇게 쓰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그 내용을 전해주시려고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앞으로의 어떤 그런 작품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작품을 또 쓰시고 싶으신지. 예, 저는 제가 그 16년 책을 냈을 때 서울여대 문흥수 교수님께서 작품 논문을 썼거든요. 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 참 제가 정말 기모이 많이 드리는데 네. 그 참 긴급히 한 뒤에 가서 일하더라고요. 이놈 작가는 비인간적인 현실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네.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따뜻한 정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을 절대적한다. 아하. 그렇다는 거죠. 그 선생님 그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그래하고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이인옥 작가가 지향하는 이런 인간다운 삶이 비인간화된 현실 사회가 강렬하게 부딪히는 지점을 좀 말했으면 한 말이죠. 그렇긴 해요. 이런 강렬하게 부딪히는 그죠? 비현실 사회 조금 치열함이라든지 예. 그런 게 좀 이제 그러다 다음 작품에는 좀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지금 이번 첫 소설집에 실린 작품 중에 전체를 제가 봤을 때도 저는 그런 거라요. 제 생각에는 휴머니즘과 자연주의가 제 소설의 어떤 게 미학적 기반을 다지는 절대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또 그런 게 요즘 그 젊은 작가들 좀 사유로 할 깊은 그런 그건 저는 도저히 제 실력으로는 쓸 수 없거든요. 그렇고 이런 문제 저는 그런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TV 문학관 봤을 때 예. TV 이게 이 작품이 TV 문학관으로 영상화할 수도 있을까 한 어느 정도 그게 좀 수긍이 될 정도의 작품은 쓰지 그런 거 아닌 막 참 좀 어렵고
어렵고 그 사회의 폭이 너무 막 가면 그런 거는 저는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저는 그런 작품하고 지금 좀 아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그 고향적인 또는 회고적인 그런 부분을 약간 전원일기가 생각이 나는 것도 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하면서도 그런 부분들 잔잔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살아가는 또는 그 내면에서도 잔잔하게 부딪히면서 어떤 치열한 외적인 치열함보다는 잔잔하게 하나하나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맞습니까? 그러겠죠.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옆에서 그래도 그런 내적인 부분이 조금 이렇게 향기가 느껴집니다. 따뜻한 인간의 향기, 사람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그 지금 소설 지망생 분들께 어떤 가이드나 아니면 또 전하시고 싶은 말씀, 또 응원의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스스로 이제 아직은 막 신인이고 신인이고 아유 아닙니다. 너무 겸손하십니다. 5년 되는 신인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저 좀 제와 정서가 좀 이제 저 부합되는 작가분들 작품을 제가 또 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네요. 소설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참 아까 그 한승우 선생님 말씀하신 그 네 가지죠. 예. 그 네 가지 정말 아름다워야 하고 슬퍼야 하는 그런 것들 이제 부합되는 그걸로 이제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지만 아마 공부하신 분들도 그런 거는 이제 뭐 학부에 문창과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요즘은 또 이런 그 교육원에서 소설 작법을 공부하는 그 기원이 많거든요. 예. 많은데 특히 우리 경주울산도 그 유명한 데 많고 하지만 거기에서 유명 작가분들 많이 배출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설을 쓰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그 생각은 저는 어떤 자기가 쓰고자 하는 작품에 그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은 네. 거기에 대한 이게 만약에 내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가 어디 거기 가서 내가 이제 지나가면서 여행 갔다 온 그걸 적는 거 봤을 때 이게 과연 이게 좀 소설적 그걸로 이게 저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생각도 하시고 자료를 모으는 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모으고 모아놓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서 이걸 너무 저는 좀 그렇게 충격 요 부분 저는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막 쉽게 말하면 막 좀 좋은 거 좋은 걸로 막 그냥 막 좀 그런 그게 막 좀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만 진행하면서도 이제 그 이 소재가 이 주제가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소설에 과연 이게 좀 합당한 내용입니까? 그걸 좀 먼저 좀 이제 검증한 스스로 검증한 후에 한번 그래야 한번 좀 진행해 보겠고 제가 볼 때는 저한테 매월 한 네 권 다섯 권이 책이 매월 옵니다만 그게 오는 책을 제가 100% 다는 못 읽습니다. 그렇죠. 특히 소설 원래 읽을 소설 엄청 많은데 어떤 소설은 몇 장에서 판가름 납니다. 그렇죠. 몇 장 읽으면은 포기합니다. 어떤 소설 처음부터 빨아들이는 소설이거든요. 네, 도입 부분이 예, 처음 그렇게 하는 소설은 아주 잘해서 다 읽어버리죠. 네. 이번에도 그 울산의 그 김태환 소설가가 큰 상도 받았잖아요. 받았습니다만 그 월간 문학에 실린 저기 제목이 무엇입니다. 울산 그 시내 이야기라고 하는데 와, 참 그 참 유명한 분의 소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유명한 분이지만. 이렇게 참 독자를 끌어들이는 작품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걸 내가 연락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유수님 말씀하신 처음에 딱 독자가 딱 붙들었을 때 제목부터 네. 한 몇 장 이럴 때부터 이거 뭔데 할 정도로 그쵸. 이게 뭐 이래 돼야지 네. 읽어 말아 하다가 포기하는 소설은 실패한 거죠. 그래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식입니다. 좀 재미있고 예.
쉽고 아름답고 슬퍼하게 요 요걸 잘 좀 이렇게 그물리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소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선생님 그 저도 이제 막연한 어떤 소설에 대한 동경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이 워낙 또 많이 분량도 많고 감히 이 필력이 웬만큼 되지 않으면 엄두도 못 내고 그런데 선생님을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그 작품을 구상하고 또 전개해 나가시는 모습들 보면 그 짧은 기간이지만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절대 아니고 많은 그 노력과 또는 이게 직접 하나하나 쓰시고 책을 다독을 하시면서 하는 그런 필력이 굉장하다 하는 생각을 들면서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이 좋은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아마 이 연말에 지망생들이나 문학인들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귀한 시간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